천재라는 말도 좀 식상한 것 같고, 갑자기 생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냥 예,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다이빙에서, 한국 다이빙에서 전설이 되고 싶고, 또 그만큼 한 역사를 긋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빙 국가대표 우하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방과후 수업으로 다이빙을 시작했고, 당시 코치 선생님께서 선수 권유를 하셔서 그때부터 선수 생활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제가 사실 수영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수심이 또 깊다 보니까 무서움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걸다 제쳐두고 다 그냥 오로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재밌었고 그런 상황들이 다 재밌었어요. 저는 그 재미 하나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중국이 80년대부터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벽처럼 나타났죠. 그렇지만 한 10년 주기로 그걸 저지하는 선수들도 반드시 나타나요. 2000년대에는 캐나다의 알렉산더 선수가 그랬고, 2010년대에는 영국의 톰 데일리 선수가 그랬어요. 근데 20년대에 들어섰잖아요. 네,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선수가 우아람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국내 대회에서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국제대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중국 선수들이 아시아권에서는 적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긴장하는 모습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정적으로 다이빙 홀로 출전하셨잖아요. 네. 외롭기도 할 텐데 일단 목표부터. 일단 목표는 목표. 그럼 일단 다이빙 올림픽에서 결승 진출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결승 진출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 자, 우리 또 대한민국의 우아람 선수가 5차 시기 연기를 펼치겠습니다. 물구나무서기 연기인데요. 상당히 높은 연기입니다. 이 종목은 물구나무 서서 3회전을 돌아 들어가는 난도가 3.5예요. 굉장히 중요한 연기죠. 입수. 입수까지. 뭐, 우아람 선수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연기면 결승 진출까지도 우리가 한번 바라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아주 좋은 연기를 펼치고 있어요. 한 선수 남아있습니다. 이 선수가 마지막 선수, 데이비 토마스. 결승샷을 너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선수들이 좋진 않은데요. 네, 입수가 이렇게 되면 우아람 선수가 올라가는 게 확정이 되네요. 아슬아슬하게 12명이 진출하는 결승에 12번째로 453.85점을 기록하면서 진출을 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경기 마지막 6차 시기. 뒤수도 좀 뭐 들어서 입수! 오늘 지금 세 종목 다 조금 그러나 결승전까지 올라온 우아람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그럼요. 사실 도쿄올림픽 전에 준비하면서 2019년까지는 이제 진짜 숨만 뻗으면 다 있는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광주 세계선수권을 거치면서 이제는 진짜 딸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훈련을 못하게 되었고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연속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손만 뻗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더 저를 괴롭힌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서서 몸 뒤쪽으로 세 바퀴 반을 도는 연기입니다. 네, 공중감각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점프만 안정적으로 떠준다면 좋은 점수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연속 좋고요. 점프 좋아요. 네, 잘합니다.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점프 잘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아, 분위기 좋은데요? 네. 아, 90점 가까이 나오면 가장 좋고요. 아, 80점을 확실히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좋습니다. 경기력 아주 좋아요. 우아람 선수가 이제 5차 시기에서 준결승과 달리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난도 3.6. 세 바퀴 반을 돌겠습니다. 이 종목만 잘해주면 충분히 메달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우아람. 약간 뒤로 밀렸어요? 아, 입술은 잘 잡았는데. 네네네네.
지금 물 잡는 거 보면은 컨디션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네. 네, 저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입술을 잡아주는 건 아주 좋은 컨디션인데 점프 동작에서 뒤로 밀려나가는 건 조금 아쉬워요. 에이, 코칭 스태프도 아이고. 네, 예. 좋아는 하지만 뭔가 아쉬운. 에이. 일단 뭐 메달 못 땄지만 그래도 올림픽에서 4등 한 것도 굉장히 영광이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3위 선수가 어쨌든 리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고 그래도 하지만 많이 따라온 것 같아서 기분은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올림픽 메달 때까지 메달 될 때까지 저는 올림픽 참가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게 올림픽 메달 따는 게 제 운동 목표고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거라서 올림픽 메달 딸 때까지는 아마 계속 참가하고 싶은 바람이에요. 저는 진짜 하나도 후회 없이 경기를 마치고 싶어요. 항상 다이빙 경기를 마치고 나면 뭐 조금의 후회가 남기 마련이고 조금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 그냥 진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그런 경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메달은 무조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올림픽이 세 번째 올림픽인데 이번 올림픽은 좀 침착하게 당연히 목표는 메달로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그 메달을 너무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올림픽에 가서는 다 내려놓고 후회 없이 경기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메달을 무조건 따겠습니다.